요거를 브리딩해서 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의 작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크랩박스의 비전은 이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걸로 이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산의 크랩박스 변종식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마릿수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모으신데 몇 년 걸리신 건가요, 지금? 모은 걸로 하면 한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2년? 네. 2년 동안 이만큼 모으신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캐나다에서 크랩 100마리 처음에 수입했던 거가 3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거다 보시면 됩니다. 아, 직접 번식하셔서 여기 지금. 있는 암컷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번식해서 키워 올린 애들입니다. 수컷만 저희는 다른 데서 수입을 하지 암컷들을 그렇게 막 사들이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는 근데 상업적인 샵이라기보다 거의 브리더 느낌인데요, 지금? 브리더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변종희 사장님 이제 몇 년 전부터 대충 알던 사이인데 원래라면 파충류 이렇게 사업적으로 지금 시작하신 지가 정식으로는 3년 이상 되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업으로 한 지는 제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만으로 한 6년 정도. 원래 비비펫 쪽에 계시죠? 네네네. 원래는 제가 서울에서 매장을 하다가 뭐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싸운 건 아닙니다. 싸우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뭐 굉장히 뭐 어제도 한 시간 통화했습니다. 아, 그 오해하실 줄 모르겠는데 그 비비펫이 이제 같이 사장님이 두 분으로 운영하셨었는데 아, 지금 사이좋게 이제 같이 합의하에 이렇게 비비펫 쪽에서 상업적으로 이렇게 3년 동안 활동을 하셨다가 네. 갑자기 크랩 쪽으로 이렇게 전향하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무래도 그 전에 서울에서 매장을 할 때는 브리딩이나 축양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도 수입을 해가지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주로 했는데 그쪽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좀 키우고 브리딩 하는데 좀 재능이 있지 않나 해서 이걸 제가 바꾸게 됐습니다. 아, 키워보시니까 번식을 스스로가 해봐도 아, 너, 난 번식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제가 요즘에 잠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크레에 무슨 뭐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지금 크레 쪽을 시작하신 건가요? 크레의 최고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사료를 먹어야 애완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100% 사료로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곤충 이런 거 없이도 사료로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다른 파충류들보다 매우 좋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게 키워보니까 아 사료도 먹여도 되고 키우기도 쉽고 해서 이제 이렇게 빠지시게 된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혹시 일을 하시면서 아, 이 일을 하면서 이거 너무 보람차더라 너무 좋았다 뭐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이거 정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파충류를 키웠거든요. 아, 그래. 초등학교 4학년 되게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그런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머니랑 오셔가지고 설명 듣고 집에 가서 키우고 아 너무 잘 키우고 있다 연락 올 때 왠지 그 시절 저랑 저희 어머니를 보는 듯한 느낌? 네. 이거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답변인데 좀 뭉클해지는데요. 네. 갑자기 어린 친구들이 어떤 그렇게 하다가 그 친구들이 조금 자라가지고 아 번식을 했는데 자기도 커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키우고 이제 또 이제 사장님을 롤모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일하시면서 또 이제 좀 힘든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평생 저의 취미가 사실 이거였는데 이게 또 뭐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지만 취미가 직업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이것만 합니다. 정말 머릿속으로 밥 먹을 때도 이것만 생각하고 꿈도 사실 저는 이거밖에 안 꿉니다. 진짜 요즘 유튜브 끊고요. 꿈에서도 계속 이렇게 인큐베이터 확인하는 꿈을 꾸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내가 좀 이렇게 미쳐가는 게 아닐까. 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농담하고 이틀 전에 눈 뜨자마자 저희 와이프한테 나 뱀 파는 꿈 꿨다고. 저도 자주 그런 꿈을 꿉니다. 네. 사실 뭐 슬프진 않고 좋긴 좋습니다. 저는 뭐 이거 좋아서 하는 일이라 좋긴 좋은데 가끔은 좀 제가 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나. 제가 이제 인터뷰를 다니면서 항상 하는 질문인데 요즘에 이제 브리더를 꿈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제 먼저 시작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입장에서 이제 그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준비하시거나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조금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고 저도 뭐 기껏해야 뭐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도 제가
쪽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브리딩은 절대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타입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한 번에 뭘 이렇게 빵 하고 돈을 벌거나 이런 일은 절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8시간씩 밥을 주고 똥을 지우고 와 하는데, 8시간 매일 8시간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3D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바깥에서 보면 아 뭔가 재밌게 되게 쉽게 돈 버는 것 같지만 막상 해보시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겉만 보고 시작하시면은 조금 나중에 힘들거나 현타가 올 수 있지 않나. 아 이게 네. 이때까지 들었던 답변 중에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 아 사실 여기 인터뷰 하러 오기 전에 제가 변종일 사장님이랑 살짝 통화를 하면서 규모가 이 정도일 줄 모르고 사장님 혹시 이거 지금 부업으로 하고 계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본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들어와 봐서 느꼈어요. 아, 내가 말 실수했구나. 너무 많았어, 애들이. 지금 막 사방이 크네, 여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진짜. 본업입니다. 아, 이제 이 일을 갖다 너무 쉽게는 바라보지 마라. 이게 생각보다 꾸준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직업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해주고 싶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솔직하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뭐 비전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몇 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네. 수출 벌써 하셨어요? 네네네.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국내에서 수출을 한 호차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4월달, 6월달에 홍콩에 두 번 보내고 그리고 세 달 전부터 해가지고 매달 일본으로 수출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출할 때 한 번 나갈 때마다 대충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나가죠? 아, 금액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힘들어요. 그래도 꽤 큰 금액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브리딩해서 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의 작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크랩박스의 비전은 이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걸로 이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진짜로 이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거 자체를 직업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뭐 반취미 약간 한량이들이 하는 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수출을 하고 외화를 번다면 이걸 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 이거 인터뷰 썸네일 생각했어요. 파충류로 외화벌이. 아무래도 좀 제가 일을 하다가 되게 벌이에 비해서 좀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런 거 좀 있어요. 저도 솔직히 네. 막 일을 하면서 뭐 엄청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잘 벌어가고 있는데 되게 그렇죠. 무시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가능하다면 입지를 다지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 마이크 잡고 있어서 박수를 못 치겠어요. 나 박수 치고 싶었어요 지금. 너무 멋져서. 감사합니다. 크랩박스가 지금 뭔가 일반적인 오픈 로드샵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만약 크랩박스에 방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방문을 하려고 하시면은 일단은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네, 네. 100%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제일 좋은 건 전날 연락을 한번 주시고 출발하시기 전에 한번 연락 그렇게 하면은 24시간 365일 언제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막 새벽 4시에 와도 되나요? 네네네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크랩박스 혹시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제 카카오톡 링크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는데 그걸로 연락을 하시면 그럼 그 두 가지 다 전부 다 제가 이거 영상 상세란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시간 내주신 오늘 변종일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인터뷰 내용 너무 즐거워서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크랩박스 변종일 사장님 인터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인터뷰 너무 잘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데?